안녕하세요. 지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스텔라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집은 동작구 있는 원룸이에요. 원룸의 컨셉은 킴포크 스타일의 인테리어인데요. 킴포크는 미국 포틀랜드의 라이프 스타일 잡지인 킴포크 매거진에서 나온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말해요. 우디하고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는 집주인분의 요청을 반영해서 스타일링을 해드렸는데요.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원룸의 모습이에요. 10평이 안 되는 공간으로 다소 작아 보이지만 집주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꼭 필요한 가구로 스타일링을 진행했어요. 우선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테이블에 시선이 가요. 집주인분은 혼자 살게 되면 큰 테이블을 사용하는 로망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고 과감히 큰 테이블을 선택하셨다 해요. 테이블이 다소 원룸을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책도 읽고 노트북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집주인분에겐 안성맞춤 가구라고 생각해요. 집꾸미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내추럴하면서 우디한 느낌의 킴포크 스타일의 집으로 꾸며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두운 원목 가구를 구입해서 차분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스타일링으로 해드렸어요. 북캐비넷에는 여러 종류의 서적과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고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액자도 원목 가구와 잘 어울리게 우드 프레임으로 추천해드렸는데요. 액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딘가 휑한 공간에는 사이즈가 큰 액자를 벽에 걸어두거나 바닥이나 가구 위에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센스있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액자 프레임 하나만 사놓는다면 나중에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포스터만 사서 그림만 바꿔 끼워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북캐비넷 옆에는 장스탠드가 있어요. 저녁에는 불을 끄고 노랑노랑한 장스탠드만 켜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탠드는 우드 프레임이라 테이블이랑 깔맞춤한 것처럼 내추럴한 느낌을 매치시켜줘서 참 예쁜 것 같아요. 북캐비넷 옆으로는 화장실이 있어요. 이 집은 특이하게 반투명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반투명 유리 사이로 화장실 내부가 조금 비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 앞에는 도어 커튼을 달아서 마음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커튼 상단이 봉집 형태라서 압축봉이나 커튼 봉집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시중에 도어 커튼 혹은 가리개 커튼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디자인의 커튼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 심플하게 무늬가 없는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압축봉은 원래 벽과 벽 사이에 길이를 조정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화장실은 벽과 벽이 없는 구조라서 접착용 브라켓을 사용해서 걸어주었어요. 이 브라켓은 나사나 못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사용한 것처럼 가벼운 커튼을 큰 자국 없이 설치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꾸미기. 다음으로 자는 공간인 침대 쪽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원룸이라 수납 공간은 어딨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수납 공간의 비밀은 이 침대 프레임에 있는데요. 수납 침대를 이용하면 갖고 있는 짐을 침대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침대 옆에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에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집꾸미기 스타일리스트들도 자주 사용하는 화이트 시폰 커튼인데요. 다른 집과 동일하게 커튼 레일을 달아서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협탑이 있어요. 이 협탑은 서랍 대신에 책을 꽂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서 정리도 가능하면서 기능면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협탑 옆에는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은 너비 40cm 정도 되는 거울이고요. 전신 거울은 원룸의 정가운데 공간에 배치해 두었어요. 좁은 공간에 전신 거울을 두게 되면 좋은 점은 거울에 비친 공간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돼요. 한마디로 착시현상 같은 거죠. 단순히 옷을 입고 체크하는 용도의 전신 거울이 아니라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전신 거울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는 에스닉한 무늬의 러그를 깔았어요.
지금 집에 있는 가구들이 어두운 원목이다 보니 자칫하면 포인트가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럴 때는 액자나 러그 같은 소품을 이용해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가구는 침대 앞에 있는 옷장이에요. 이 옷장은 마켓비 제품이고요. 약 30만원대에 나가는 제품이에요.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완성된 후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잠시나마 가격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이 옷장의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조립 난이도로 치면 별 5개 정도. 그만큼 조립 부품도 많았고 몸을 구겨서 나사를 돌렸을 만큼 정말 쉽지 않은 아이였는데요. 이 옷장은 특이하게 문이 폴딩도어처럼 옆으로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되게 앤틱해서 매력적인 가구인 것 같아요.